7년 환란의 개막식. 올림픽이나 영화제 같은 개막식에는 먼저 축포로 개막식의 시작을 알린다. 불꽃 축제에서도 맛보기로 몇 개를 먼저 보여준다.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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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7년 환란에도 개막식이 있었다. 왜 없겠는가? 7년 환란의 개막식은 나팔 재앙 1, 2, 3, 4가 거의 동시에 터지는 것이다. 내 천사는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바람 1, 2, 3, 4 나팔을 붙잡고 있었다. 7인에서 4마리의 말이 동시에 출발한 것처럼 하나의 세트가 되어 시작을 알린다.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공포의 개막식이다. 7년 환란의 서곡인 1, 2, 3, 4 나팔 재앙은 공통적으로 불과 연기에 의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땅과 바다와 강들과 하늘에서 동시에 들이닥친다. 문자 그대로 불심판이다. 서곡에 극적인 장면을 넣어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연출 기법이다. 기존에 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 사건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고한 이가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는가? 7인, 1, 2, 3, 4인, 5, 6인, 7인, 나팔 재앙 예고. 7 나팔 재앙, 1, 2, 3, 4 나팔, 5, 6 나팔, 7 나팔. 7 대접 재앙, 1, 2, 3, 4, 5 대접, 6, 7 대접. 7인과 7 나팔의 마지막은 다음 재앙을 예고하는 기능이지만 7 대접 재앙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세트가 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각종 정보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말씀과 보혈로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으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나팔 재앙의 첫째 장면. 환란의 서곡으로 강타하는 네 개의 나팔 재앙은 공통적으로 불과 연기와 잿빛 하늘이다. 둠스데이를 연상시킨다. 잿빛 하늘과 어둡고 침침한 날은 더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땅의 남은 자들은 혼돈과 혼란에 빠지고 무법 천지지가 될 것이다. 상점은 약탈되고 살인과 방화가 일어나며 절망과 자포자기의 상태가 될 것이다. 한 차례 융단 폭격이 가해진 후 지구는 폭탄 맞은 모습처럼 곳곳에 불과 연기가 피어오른다. 1.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으로 쏟아진다. 땅의 3분의 1을 불태워버린다. 산림과 작물이 불에 타서 식량은 고갈되고 세계 경제는 폭락한다. 2. 불붙는 큰 산과 같이 바다로 던져져 바다는 피가 되고 물고기들이 때로 죽고 배들도 파괴된다. 불의 고리로 알려진 환태평양 조산대의 지진대와 화산대가 일시에 폭발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3.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과 물샘을 오염시킨다. 운석이나 소행성들이 지구로 쏟아지는 모습을 예상할 수 있다.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에 이어 우주적 붕괴가 시작된다. 4. 태양,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일식 현상에서 보면 태양의 3분의 1을
달의 그림자로 가려도 아주 어두워지지는 않는다. 요엘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요엘서 2장 2절. 요엘의 기록을 보면 태양이 어두워진 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동시에 일어난 재앙들로 인해 짙은 구름이 지구를 덮은 상태다. 요엘뿐 아니라 아모스, 에스겔, 이사야, 미가도 기록했다. 넷째 재앙의 기간은 얼마 동안 진행이 될까? 3일, 5개월, 7년. 3일은 제외될 것이고 7년 내내 이런 날들이 계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 번째 대접 재앙에서는 태양이 과열되어 사람을 태워버릴 정도가 된다. 계획된 14개의 재앙 시리즈 중에서 4개가 지나갔고 하나의 무대가 끝나자마자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가며 큰 소리로 다음 장면을 경고한다. 화가 있다. 세계의 본격적인 혹독한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나팔 재앙의 두 번째 장면. 이제까지는 자연적 재앙이었으나 두 번째 장면, 즉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부터 본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재앙이 쏟아진다. 세계의 화로 명칭된 세트 2에서 첫 번째는 무저갱이 열리고 악령들이 물리적으로 풀려난다. 무저갱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연기와 황충들로 인해 해를 가리고 하늘은 더 어두워진다. 황충의 공격은 5개월로 표시되는데 이는 재앙의 속도가 둔화됨을 의미하지만 심판의 강도는 더 세진다. 황충의 공격에 의한 고통이 너무 심해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하지만 죽음이 피해간다. 첫 번째 화가 지나갔다. 두 번째 화, 인류의 3분의 1인 25억 명이 죽는 대학살이 일어난다. 거대하고 극악무도한 2억 명의 마병대가 등장한다. 그들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류를 죽인다. 연기는 지칠 줄 모르고 계속 나와서 지구를 어둡게 만든다. 둘째 화가 세계 3차 대전이 될지 악령들에 의한 공격이 될지 아직 속단하기 힘들다. 전반기 3년 6개월에 벌써 지구는 아수라장이 된다. 이런 재앙에도 인류는 회개할 줄 모르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에 빠져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행위를 그치지 않는다. 두 번째 화가 지나갔고 무시무시한 세 번째 화가 남았다.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된다. 일곱 번째 나팔에서 유대인의 14만 4천 명의 휴거가 예상된다. 일곱 번째 인처럼 일곱 번째 나팔도 특별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 재앙을 예고할 뿐이다. 7년 환란의 개막식을 관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휴거와 여섯째 인은 교회 시대의 폐막식이다.